오늘 매매 244만 9천원 수익으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매 스위칭 적당하게 잘 했었고요. 매도 포지션 가지고 있다가 손절 짧게 하고 스위칭 잘 하고 46달러에서 다시 매도 진입해서 제법 큰 수익이 났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적어놨어요. 깨질 때가 됐다. 조심해. 이렇게 적어놨는데 다행히 오늘 깨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패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야 되겠다. 한번 깨질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서 매매를 했었고, 발빠른 손절 그리고 시나리오대로 욕심 부리지 않고 잘 대응한 것이 오늘 제법 큰 수익이 났습니다.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좀 왔다 가셨는데요. 일일이 대응 못한 점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매에 집중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인사도 좀 드리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점좀 양해해 주시고, 어차피 제가 또 방송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매매했는지 앞편에 보면 제가 시간이 좀 길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번째 두번 내지는 세번 정도 이렇게 끊어서 방송을 올리거든요. 오늘 마지막 부분 여러분들께 좀 설명도 해드리고 손쉽게 좀 보시라고 다시 한번 끊고 오늘 복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서 제가 매수를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물론 저는 여기에서 매도가 들어 애시당초 여기서 매도가 들어가서 짧게 끊고 계속 쭉 보고 있다가 반등하는 거 보고 밀리는 걸 보고 다시 매도 들어갔다가 여기서 손절했습니다. 짧게 6틱 정도 손절하고 매수로 들어갔거든요. 자, 볼린저 밴드하고 이평선 21 이평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격이 제법 있었기 때문에 46달러를 목표로 들어가서 46달러에 끊고 여기서 밀리는 모습 보고 다시 매도, 원래 시나리오대로 매도 들어갔거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다시 반등하는가 싶어도 대밀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시 매도가 들어간 것이 좀큰 수익이 났는데, 전 매매가 끝났는데 이렇게 깨고 내려가는 거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표했던 수익보다 훨씬 많이 지금 수익이 났기 때문에 오히려 자칫하면 추격 들어가서 또 힘들어지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행히 큰 수익으로 매매 잘 마치게 되어서 상당히 기쁩니다. 자, 요즘 여러분들 저 방송하는 거 많이 관심 가지시고 구독자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게임 잘 아시는 분들은 또 아프리카 TV 좀 보시는 분들은 철구씨라고 계시죠? 뭐 아프리카 대통령이라는 그분이 처음에는 게임 방송할 때 그분이 원래 프로 게이머 출신이거든요. 5명이 시청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제는 우리나라 최고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되었죠. 제가 꼭 그렇게 뭐 꿈을 크게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만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제가 10년 동안 경험했던 것, 주식 기초 강의, 주식 생초보 탈출기, 그리고 실시간 매매 방송을 통해서 해외 선물 크루드 오일까지 매매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긴장 늦추지 않고 매매 잘 해서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는데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부터 방송 시작하니깐요. 여러분들 구독 눌러 놓으시면 제가 실시간 방송 오픈하게 되면 여러분들께 알림도 가니깐요. 제가 업로드 하거나 실시간 방송할 때 여러분들께 알림 갈수 있도록 여러분들 구독
해주시면 여러분들 훨씬 시청하시기 용이하시겠죠? 자, 오늘 하나 말씀드릴 것은 소탐대실하지 말고 추세가 이렇게 꺾였을 때는 추세가 여기서 꺾였잖아요. 반등에도 물론 V자 반동도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 다시 조정받고 나면 다시 밀린다. 이것을 기본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추세대로 매매하시는 것이 훨씬 수익 날 확률이 높다.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또 내일 8시에, 오후 8시에 뵙도록 하죠. 바이바이.